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배신자 62명을 모두 열거하여 체포하라는 여론이 아주 강력하게 화제입니다. 일단 이 명단부터 알려드리자면,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나경원, 신상진, 김성태, 이해훈, 장제원, 박순자, 정병국, 박찬우, 김재경, 김현아, 심재철, 박성중, 김상훈, 주광덕, 이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주역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김무성의 인터뷰 내용부터가 화제였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후회하지 않았냐고 묻자 탄핵을 하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더큰 불행을 겪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탄핵은 물론 분당을 주도해서 보수 분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김무성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김무성의 흥분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푼도 사사로운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난 배신자 입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청렴했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뻔뻔한 김무성에게 김문수 위원장은 화가 난 나머지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누구 주려고 뇌물을 받겠는가? 김무성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며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올 거냐고 마지막으로 김무성에게 묻자 김무성은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복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안 나가는 것이라 강조했지만 김무성이 나온다고 해서 김무성을 찍어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에 형제 같은 인물이었던 박지원도 있는데요. 박지원은 이름에서 보이듯 박쥐 같은 성향으로 정치계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스스로를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지만 대중들은 박지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은 본인의 탄핵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상호, 노회찬, 그리고 박지원 셋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배신자 김무성을 만나 20표가 필요하다. 안전하게 40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김무성이 형님 40표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해서 탄핵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김무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지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료 의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가벼운 입을 다물라고 화냈습니다. 이미 배신자 이미지로 찍힌 김무성 입장에서 탄핵 과정에서의 이러한 배신 이야기는 더 비난의 여지가 있어서 화를 내면서 그만 말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은 원래 김영삼과 김대중의 가신, 그룹 출신으로 사석에서 형님 아우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김무성을 이번엔 박지원이 또 배신해버린 거죠. 정말 개판입니다. 을이라고는 눈곱만 치도 없는 인간들의 정치 싸움인 겁니다. 박지원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온 사람인데요. 최근은 국회의원 총선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죠. 기본적인 사람 간의 의리도 없는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또한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입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앞으로 신생아는 30년간 핵 오염수를 먹은 농수산물을 먹어야 한다면서 광우병 마냥 선동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밀어넣는 중입니다. 또한 마지막 최근 이준석까지도 문제가 됐는데요. 배신자의 최후다운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팔다가 드디어 심판을 받는다며 좋아하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김성진이 이준석에게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하는데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준석에게 권했고 이준석이 김성진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제의 박근혜식에 역시 성접대를 받은 후 이준석이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론은 이준석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팔다가 결국 걸렸다. 드디어 박근혜 탄핵에 심판을 받는다며 좋아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랬다 저랬다 배신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2021년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탄핵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작 1년 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자 다시 힘이 생길 것처럼 보이니까 2022년엔 축하난을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강하셔서 다행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탄핵이 정당하다며 사과하라더니 고작 1년 만에 말을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석 붙습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은 없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국민의힘에 두면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 때 분명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빠르게 배신자를 처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김종인도 방송에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화제였는데요. 김종인은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 학생이다. 대통령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다. 라고 대답했고, 박근혜 대통령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니 실패한 대통령이니 점수도 매길 필요도 없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김종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탄핵 주범 중 하나입니다. 당시 김종인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법대로 진행될 거다. 탄핵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말하며 국회 한복판에서 박근혜 탄핵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김종인은 이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이준석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은 원희룡의 고속도로 선언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윤석열 국정 운영은 살면서 처음 본다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이라며 혼자 착각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분탕치는 자들은 빠르게 쳐내야 합니다.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만 욕하는 유승민, 김종인, 이준석 이 셋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자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척결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라를 살릴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배신자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윤한홍, 홍문표, 김영우, 유의동, 김세연, 오신환, 김종석, 강석호, 경대수, 홍철호, 강길부, 김정훈, 정양석, 신보라, 이철우, 이종배, 김학용, 정용기, 이진복, 지상욱, 김성태, 전운천, 황열철, 송석준, 이학재, 박인순, 권성동, 송희경, 성일종, 염동열, 이헌재, 홍일표, 이은재, 한선교, 여상규, 이명수, 이철규, 함진규, 주호영, 이종구, 안상수, 이군헌, 정진석, 김기선, 주광덕, 김상훈, 박성중, 심재철, 김현아, 김재경, 박찬우, 정병국, 박순자, 장재원, 이해훈, 김성태, 신상진, 나경원, 하태경, 유승민, 김무성까지입니다.